자, 뭐, 아까 요, 그 승모근 부분에 대한 질문 하셨던 분인데, 다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방송 시작 전부터, 남자의 강인함은 황소를 연상시키는 두꺼운 상무, 승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치님인데, 왜 아이디를 멸치로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정말 그 멸치신지 궁금하기도 한데, 승모근이라는 거는 사실, 보디빌더 운동 방법 중에 이 승모근을 자극 주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슈럽 동작이죠. 이 슈럽 동작은 보디빌딩 운동에서 제일 쉬운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두툼하고 두꺼운 뭐 황소 같은 이런 승모근을 얻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승모근을 얻고 싶다면 이건 파워렉을 이용해서 랩풀을 좀 해보세요. 아, 제가 여담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그 노우현 선수라고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아마추어 선수 그리고 코치 아카데미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아, 그 수강생으로 이렇게 만났던 그 제자이면서 아주 기라성 같은 그뭐 경기력으로 세계 클래식 보디빌딩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승을 한그 선수 중에 한 명이 노우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승모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운동 그 처음 코치 아카데미 들어올 때니까 뭐 지금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친구한테 넌 승모근이 상당히 다른 근육 비해서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이 승모근을 어떻게 발달시켰니?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체육관에서 슈럭이란 동작을 알려주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그냥 슈럭은, 아니, 그 데드리프트란 동작을 알려주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그 데드리프트가 뭐 진행을 했는데, 그랬더니, 데드리프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그래갖고, 이 바닥까지 이렇게 발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데드리프트 동작을 자기는 몰랐대요. 그럼 데드리프트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발을 그냥 들고 서 있었대요. 왜냐면 그 머슬지나, 뭐 이런, 그때는 이제 영상이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책자로 많이 그,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 데드리프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장면 하면서, 이렇게 그, 샤우팅 하는 어떤 그런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책에 실려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우현 선수가 그 사진만 보고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그게 데드리프트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무게를 들고 서 있었대요. 근데 이제 들고 서 있는데 또 관장님께서 옆에 지나가시면서 한 말씀 하신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면. 네, 데드리프트요. 그러면 또 관장님께서 그게 데드리프트야?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러고 또 지나가셨대요. 그래서 그냥 계속 들고만 있었대요. 근데 어느 정도 들고 있었냐면은 진짜 막 이쪽이 땡기고 뭐 이게 막 뻐근해갖고 더 이상 들지 못할 정도로 들고 서 있고 이제 내려놓고 다시 무게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들고 서 있고 하는 이러한 그 운동을 진행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웃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남과 다른 그런 승모근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멸치님께서 그 승모근을 발달시키고 싶다면 뭐 방법, 빈도, 무게, 세트, 횟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하느냐. 근데 그 노력 중에서도 노우현 선수 같이 그냥 들고 계시지 말고 파워렉을 이용해서 무릎까지 발을 내렸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렉에다가 걸어놓고 끌었다가 놨다가 끌었다가 놨다가 하는 이런 그 랙풀이라고 그래요. 그 랙풀 동작만 좀 이렇게 꾸준하게, 그리고 이때 이제 약간의 좀 중량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 맨손으로 하기에는 그게 어려운 동작이니까 좀 허리 부상 방지를 위해서 벨트도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랩도 좀 감고 이렇게 해서 고중량에 좀 도전하시는 뭐 이러한 노력을, 사실 뭐 이걸 뭐 하루 걸러 한 번씩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이틀하고 하루 쉬는 게 좋은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매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원하시잖아요. 그거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남과 다른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매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준수님 이제 막 들어왔는데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정체기. 플래토라고 그러는데 운동 초심자한테 나타나는 게 플래토고요. 이 플래토가 운동 경력자한테 나타나면 슬럼프예요. 이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래토는 같은 정체, 그러니까 플래토와 슬럼프의
차이는 같은 정체기는 똑같아요. 정체기란 말은 같은데, 플레토, 즉 정체기는 초심자한테 나타나는 것이고 슬럼프는 경력자한테서 나타난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또 그 이론적 배경에서 정체기는 극복이 쉬워요. 그러나 슬럼프는 극복이 어렵습니다. 슬럼프 극복 못해가지고 뭐 은퇴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예처럼 경력자한테서 나타나는 슬럼프는 극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초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체기는 극복이 쉬워요.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운동 루틴 바꾸세요. 그리고 운동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운동을 내가 다시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할 때까지 쉬어보세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일부러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몸이 빠지는 것 같고 아 이러다가 내가 완전 여태까지 만들어놓은 근육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쉬면 안 됩니다. 그거 정말 그냥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해보는 뭐 이러한 방법도 정체기를 초심자한테 나타날 수 있는 정체기를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또 김준호님은 1년 중 운동 안 하는 날 뭐 언젠가요?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운동하고 있고요. 뭐 제가 예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할 때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머슬 아카데미에서는 운동 뭐 이러고 라이브 방송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12월 31일 뭐 2018년 마지막 날 운동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했었고 1월 1일이니까 운동 그래서 라이브 방송한 것 같습니다. 거의 안 쉬는 것 같고요. 왜 안 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쉬지 않고 운동을 해도 우리 신체는 또 묘해서 그 쉬지 않는 거에 또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뭐 세미나라든지 뭐 게스트 포즈라든지 뭐 트레이닝 프로그램 뭐 이렇게 소개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쉬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 시합 이렇게 출전하다 보면 뭐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에도 쉬는 거고 또 현지에 가서 운동량 조절하면서 뭐 시합할 때도 쉬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1년에 뭐 아예 기구 안 잡는 어떤 그런 날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쉬엄쉬엄 가니까 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직업적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한 3일 운동하고 하루 쉬고 3일 운동하고 하루 쉬는 뭐 이렇게 좀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이게 뭐 운동 후 간단한 식단. 아 이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운동 후에 이게 그 1997년도 버크라고 하는 연구자가 연구를 했었는데 연구 논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주 그 격렬한 아주 스탠스 엑서사이즈를 하는 그 집단을 세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갖고 이제 운동 후에 포도당을 이렇게 섭취시키고 그 집단이 A고요. B 집단은 그 운동 후에 그 이렇게 커머셜한 그 보충제 같은 거 있죠. 이 보충제를 선택해갖고 해주고 그게 B고요. 그 다음에 C 집단, 즉 나머지 집단은 그냥 운동 후에 아주 간단한 식사를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식사라는 건 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바디빌딩 식사겠죠. 뭐 파스타라든지 뭐 파스타에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샌드위치라든지 뭐 이런 뭐 그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절히 있는 이러한 그 식단을 제공해서 그 세 집단의 그 혈당 수치 상승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 집단의 모든 그 혈당 수치적 차이에서 발견된 게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운동 후에 어떤 식단이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운동 후에 안 먹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고, 운동 후 끝나고 나면 무엇이라도 먹으면 되는데 어떤 걸 먹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질문인데, 사실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왕 먹을 거면 사실 저는 보충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저는 전문 보디빌더니까. 만약에 보충제가 좀 먹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냥 식사를 하셔도 돼요. 또는
그래도 그 환경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운동 후에 그냥 간단하게 바나나 아니면 주스 한 잔 드셔도 충분히 회복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 과학자가 실력이 없어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으라는 거구나 김재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막 먹으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내키는 대로 막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이게 좀 적절히 5:5 정도로 이렇게 좀 섭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과학자가 실력이 없어서 발견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 통계적 접근이 어려워요. 왜냐면 샘플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100명이 뭐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사람이 실험을 한다면 김준호 한 200명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김준호가. 그래서 ABC로 나눠갖고 정확하게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한 통계적 그 수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건 과학자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샘플이 우선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그 뭐 이렇게 에르고제닉을 이렇게 목적으로 한 이러한 연구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결과가 거의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추론해 보면 대부분 스포츠 영양학에서는 운동 후 섭취하는 어떤 그 음식물의 어떤 형태에 따른 그 혈당 수치 변화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골프 쪽에 직업을 갖고 있는데 웨이트를 해서 초반에는 골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효과를 많이 봤다고 느껴지는데 점차 반감되는 걸 느끼는데 다른 운동에 대해 바디빌딩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개인적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디빌딩은 전문적 근육 발달을 얻기 위한 운동 방법이에요. 근데 골프하고 보디빌딩 운동을 병행한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즉 골프의 퍼포먼스 증가, 즉 골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보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좀 진행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에서 초반에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그 부분은 그 느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근력적인 부분이 도움이 됐으리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이제 후반에 가서 그게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또 그 골프에서 필요한 어떤 스윙에 필요로 한 그 기능 향상적인 기능적 트레이닝이 같이 병행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골프 같은 건 한 방향성 운동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근육 불균형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근육 불균형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웨이트 트레이닝만 진행하게 되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처음에는 근력을 향상시키니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후반에 가면은 그 결과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감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향상을 그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컨디셔닝과 그걸 병행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하시는 게 그리고 그 골프에서 진행되는 어떤 한쪽 방향을 그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동작에 대해서 사용되는 근육에 좀 더 그 반대쪽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법을 좀 같이 이렇게 수행하시는 게 좀 더 그 뭐 골프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지고요. 네. 뭐 이렇게 한번 뭐 마우스로 움직이면 갑자기 뭐가 확확 나타나가지고 NSCA 자격증 있냐고 저한테 물은 전 NSCA 자격증 없고요. NSCA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시기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지금 16세시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체육학 쪽에 입문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미국 체력학회 자격증인데 National NSCA가 있고요. ACSM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단체인데 NSCA의 특징은 좀 그 스포츠 트레이닝 부분에 관련된 어떤 그 트레이닝 이펙트 쪽에 관한 연구가 많아요. 반면에 이제 ACSM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 뉴트리션 그 에르고제닉 부분에 대한 좀 연구 분야가 좀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좀 이렇게 해보시면 사실 우리가 운동 수행력이 늘어나는 거는 트레이닝 방법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또 스포츠 뉴트리션에 의해서도
또 우리가 그 전략적인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어떤 영양 섭취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최고 수준에 가기 위한 어떤 그 뭐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트레이닝 방법도 중요하지만 또 영양도 중요하니까 이 두 개를 골고루 이렇게 겸비한 뭐 그런 트레이너로 그 방향을 잡아서 뭐 16세 지금서부터 준비를 한다면 좋은 트레이너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NCCA 관심 가지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또 이렇게 후원금도 이렇게 주시고 저 태어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본 거는 이게 후원금으로 이렇게 받아보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희 헬스장 언더아머 단속반장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는 생각 없어요. 자, 뭐야. 아르기닌 뭐 GMA 이렇게 하신 거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아르기닌하고 GMA 뭐 사실 이게 남성 호르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아미노산이죠. 뭐 GMA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미네랄인데 사실 아르기닌 같은 성분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이게 중년 남성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아르기닌이 그냥 단순하게 아르기닌 하나만을 섭취하는 어떤 이런 방법보다는 뭐 여기에 뭐 카페인이라든지 뭐 타우린이나 뭐 베타알라닌이나 뭐 이런 뭐 다른 어떤 그 우리 신체 기능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즉 에르고제닉을 그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칵테일을 하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칵테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표적 방법이 뭐 그게 바로 부스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스터를 그냥 선택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뭐 나이가 좀 이렇게 중년에 있으시다면 아르기닌의 양을 좀 늘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분 계셨는데, 뭐, 이렇게 후원금까지 주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꼭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웨이트 후 유산소 대신 40kg, 스쿼트 100개로 유산소 대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실 유산소 운동의 목적은요, 심장 근육의 강화를 위한 목적이에요. 사실 그 심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소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는 유일한 운동 방법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즉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끔 만들어서 심장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을 강화, 골격근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두 개의 개념이 좀 달라요.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시스템도 다르고. 근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즉,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다이어트의 효과율을 높이고, 보디빌더로서 또는 시합을 준비할 때, 또는 일반인이 다이어트를 할 때,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목적으로 만약에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셨을 때,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훈련을 하고 즉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의 강도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산소 운동은 그 강도를 정할 수가 있죠. 목표 심박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표 심박수를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도달하면 우리 신체의 에너지 대사가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신체는 무조건 탄수화물을 쓰게끔 돼 있어요. 탄수화물을 쓰다가 탄수화물과 가장 비슷한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다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다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골격근이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골격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가져다 에너지로 쓰겠습니까? 같은 근육이라도 골격근이 있으면 우리 신체의 근육은 심장도 근육이고 내장기관도 다 근육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심장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가져다가 에너지로 쓰겠어요? 결국은 골격근 안에 있는 단백질을 가져다가 에너지화 시키겠죠. 근데 그 단백질을 왜 그럼 에너지화 시키느냐? 지방을 에너지화 시키면 좋은데
이 지방을 에너지화로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비가 많이 소요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 단백질을 쓰다가 지방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쓰이긴 쓰이지만 계속적으로 골격근 단백질을 가져다 에너지화시키면 우리 신체의 골격근이 다 없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무브먼트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단백질의 사용량은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이제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이제 이런 에너지 시스템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 유산소적인 어떤 운동을 진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 유산소라고 하는 게 지구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 같은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스쿼트과 같은 동작으로 계속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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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시면 일정 심박수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심박수가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신체의 어떤 그 체지방을 동원시키는 어떤 그런 효율성에서는 전문적인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산소를 진행하신다면 전문화된 유산소 운동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결국 그거는 그 골격근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원하시는 어떤 그런 유산적인 효과를 그렇게 크게 얻을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뱃살 빼는 거요? 네, 뱃살은 탄수화물과 운동 강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있어요. 뱃살이라고 하는 거는 배살인데, 이 뱃살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복부 지방이잖아요. 근데 복부 지방의 선명도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복근 운동하면 복근이 선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복벽에 있는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법이 복근 운동이에요. 근데 그거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죠. 웨이트 트레이닝, 그, 뭐, 등장성 운동이죠. 그러니까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전시키는 이러한 동작을 말하기 때문에 복벽에 있는 근육에 자극을 주는 테크닉에 불과해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신체의 체지방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복근은 선명해요. 아무리 뭐 하나도 운동 안 한 사람인데 꽉 마른 사람들 보면 복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운동 안 하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복근 안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 신체의 어떤 그 복근의 선명도는 체지방률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렸듯이 체지방을 에너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면 복근의 선명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맞죠. 그래서 그 유산소 운동을 좀 병행하셔야 되고, 그 여기서 말한 질문하신 운동 강도라고 하는 것은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일반적 강도보다는 약간 고강도 또는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좀 강도 있는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탄수화물은 사실 지방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탄수화물이거든요. 지방은 그냥 축적 메커니즘으로 축적되어 있다가 에너지라도 쓰여요. 근데 탄수화물은 에너지로도 쓰여다가 잉여분은 다 지방으로 전환돼요. 근데 그게 우리 신체에 뭐 인슐린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사실 그 간이나 지방 또는 혈당에 이렇게 포도당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게 인슐린의 기능이고,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지방산 쪽, 지방셀에 지방산 쪽으로 이렇게 지방이 이게 지방산이 유지될 수 있게끔 또 포도당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인슐린이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과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살이 쪄요. 오히려 지방을 먹는 것보다 더 살이 찌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도 많고 지방까지 많아버리면 이건 더 위험한 거고. 그래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은 좋은 그 뱃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윤동현님께서 뱃살 따로 빼는 방법 없어요. 그냥 안 먹으면 마지막에 빠진다. 근데 아, 이것도 좋은 답변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뱃살 빼는 거는 사실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그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그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뭐냐, 소비열량과 섭취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살이 빠지려면 절대로
소비 열량이 많아야 되고 섭취 열량이 줄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 우리가 잘 조절을 못해요. 왜? 특히 운동을 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뭐 효과가 배가가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운동을 했으니까 자기 보상 심리가 강해져서 내가 운동을 했으니까 나 먹어도 돼. 그리고 또는 운동을 할 거니까 또 먹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 뭐 도움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보고는 미국에서 벌써 다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점이에요. 소비 열량이 많고 섭취 열량이 줄어야 된다. 즉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먹을 때 어떻게 안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무조건 생으로 굶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3000kcal를 섭취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 내가 뭐 한 1800kcal로 예를 들어 뭐 섭취량을 줄인다. 그러면 이때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이 3대 열량 영양소잖아요. 다른 비타민, 미네랄, 수분은 열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결국은 단백질 섭취를 하면 지방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을 따로 섭취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양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양을 대부분 조절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유튜브 방송 종료하고 나면 AMDR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그 검색하셔갖고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 Distribution Range,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 AMDR이라고 그래요. 이 AMDR에서 말하는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한 단백질로부터 얻어야 하는 그 기초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는 단백질로부터 얻어야 하는 섭취량, 미니멈이 10%고 맥스가 35%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체 섭취 가운데 단백질로부터 얻어야 되는 열량이 10%가 미니멈이고 맥스가 35%거든요. 이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 이상이 탄수화물이겠죠. 그러면 요 양을 가지고 내가 3000kcal를 만들었으면 3000kcal에 해당되는 단백질량 맥스가 35%.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1500으로 줄였다 또는 2000으로 줄였다. 그러면 똑같이 35%의 단백질량이 같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보디빌더들이 다이어트라는 기간 동안 또는 뭐 여러분들 뭐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케토 다이어트라고 그래갖고 단백질만 섭취하고 탄수화물 안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신체에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나 근육 속에 저장돼 있으니까 이러한 그 저장된 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 마치 이제 자동차 그 휘발유 탱크에 휘발유가 있으면 사실 뭐 일정 기간 사용하고 뭐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요. 뭐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다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체에 저장되어 있는 간 근육 글리코겐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계속 단백질만 섭취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다시 섭취해서 로딩 시키고 또 뭐 안 먹고 하는 뭐 이런 방법을 이렇게 그런 방법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무기력증도 유발시킬 수 있고 뭐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 방법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AMDR이라고 하는 걸 찾으셔가지고 하루 총 섭취량에 단백질로부터 얻어야 하는 단백질 칼로리를 35%, 그 다음에 나머지를 그 탄수화물에서 얻는 이런 비율로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인다면 여러분들도 그 좋은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좋은 게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금도 이렇게 주시고 그러셨는데, 자, 또 한 분 또 선택해서, 보디빌딩 훈련 시, 우리 김석준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디빌딩 훈련 시에도 스트렌스식 5회 이하의 고중량 세트를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감사하고요. 자, 이 스트렌스 타입의 훈련 5회, 근데 한 종목만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하는데
사실 보디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고중량 고반복인데, 뭐 말씀처럼 뭐 같은 벤치프레스를 50kg로 10번 하는 것보단 60kg로 10번 하는 게 좋을 거고, 70kg로 10번, 80kg로 10번, 90kg로 더 좋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고중량을 들기 위해서는 중량을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느는 거니까. 그래야 근소음도 강해지고, 근력이 늘어야지만 고중량을 많이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5회 반복하는 어떤 뭐 5, 6회 반복하는 뭐 이런 방법도 필요로 한데, 그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대표적인 양증가적 운동 방법에서만 사용하시고, 다른 운동을 할 때는 세트법이나 또는 분리운동과 이렇게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보디빌딩적 접근법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슴 운동에 예를 든다면 벤치프레스는 피라미드 기법을 이용해서 좀 가볍게 반복수 많이 진행하다가 5회를 가지고 뭐 한 3번, 4번, 3세트, 4세트 이렇게 좀 해주고, 그 다음 종목을 진행할 때는 똑같은 프레스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플라이 종목이라고 하는 분리운동을 좀 진행해서 좀 적게 받은 손상률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인클라인 계열이라든지 뭐 디클라인 계열을 진행한다면 8에서 12회의 반복수를 유지를 해서 손상률을 높이는 이러한 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대표적인 운동 한 종목 정도만 그 스트렝스 타입의 훈련을 이렇게 병행하셔서 근력을 얻으려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 진행이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충분한 답변이었길 좀 바라고요. 자, 또 한 분 계신데요. 한승엽님 싹 날라가 버렸어요. 뭐, 못 찾겠네, 지금이지. 뱃살 안 들어가는 거 제가 얘기했었죠. AMDR 꼭 참고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소비 칼로리가 늘어야 됩니다. 네, 지방은요, 굳이 안 먹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따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뭐 견과류 먹지 않아요. 뭐 올리브유 뭐 이런 거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냥 단백질 식사를 하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사실 단백질 뭐 음식 가운데 여러분들 제일 뭐 좋은 게 닭가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닭가슴살보다 더 좋은 거는 계란이에요. 근데 이 계란보다 생물가가 더 높은 게 사실은 프로테인 보충제예요. 웨이 프로테인 같은 거. 웨이 프로테인 보충제 팻이 제로 포인트로 된 거 맛 없어요. 약간 팻도 있는 거 선택하셔도, 그 정도의 팻이라면 우리가 보충제에 나오는데 인그리던트 그 성분표 있죠. 그걸 보면 하루 총 섭취 필요로 한 전체 칼로리에 뭐 1%, 2%, 3%, 10% 미만도 안 되는 그 정도 지방이거든요. 그 정도 지방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뭐 그 필요로 한 그 이러한 그 필수 지방산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정도, 또는 뭐 그런 게 부족하다면 사실 뭐 어유라든지 뭐 이런 보충제의 그 뭐 타블렛 같은 그런 보충제 있죠. 이런 거 하나 선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기름을 섭취하려는 그런 계획, 식단 계획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예, 이건 좀 질문이 좀 긴데 좀 읽어드리면, 로우 운동을 했을 때 한쪽 팔만 이상하게 장두 근육이 꼬인 것처럼 땡겨요. 보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지쳐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근육이 꼬인 것처럼 아파서 최대 수축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분명히 그 로우 운동, 그 로우라는 동작을 진행하시면 그건 광배근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작이 바로 로우입니다. 이 광배근은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그럴 수도 있나? 네.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네. 다시. 네, 잠시 좀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시 그 광배근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 이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그 장골릉 그 7번 이하의 흉측 극돌기에서 기시해서 이 위팔뼈, 이 상완골이라고 하는데 정지를 합니다. 근데 이 상완골 정지할 때 이렇게 힘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분명히 한쪽 땡길 때는 괜찮은데 한쪽 땡길 때 그 부위에 좀 이렇게 통증이 오지 않나 뭐 이런 그 질문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이 상완골이라고 하는 이 위팔뼈, 이 위팔뼈 그 광배근이 정지하는 그 부위에
가슴 근육도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상완 이두근도 있고요. 뭐 어깨 근육도 있고요. 뭐 승모근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근육도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요 근육들이 요렇게 따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친 어떤 그 관리가 안 된 또는 잘못된 운동 방법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게 유착이 생겨요. 즉 동작의 부자연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억지로 그 동작을 수행하다 보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컨디셔닝 케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과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동작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그 이 전환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전문 그 컨디셔닝 케어를 하시는 분하고 좀 이렇게 근육 상태를 좀 점검을 해서 왜 그 통증이 그 유발되는지 그 통증 부위는 분명히 피해자고요. 그 가해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가해자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온라인 상으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뭐 옆에 계시면 이렇게 좀 만져봐가지고 또는 동작을 이렇게 진행해서 뭐 이런 동작 이렇게 해서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온라인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가고 그 부분은 좀 컨디셔닝 케어를 좀 전문으로 하신 분과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게 질문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뭐 다 해드릴 건 없어요.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은 약 한 5분 정도만 더 라이브 진행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이런 그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리면 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이게 스트리밍으로 저장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번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또 이렇게 오늘 못 해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정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오늘 그 라이브 방송을 종료할까 하는데 사랑해요 준호 형, 절 가져주세요. 어떻게 가져드릴까요? 이렇게 재밌는 글도 써주셨고요. 자, 승모에서 어깨를 뽑아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즉, 이 근육의 세퍼레이션, 즉 근육의 분리, 어떤 그 세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그러면 이것도 분리고요. 아이솔레이트도 뭐 이렇게 뭐 고립 쓰리지만 바디빌딩에서도 이게 분리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 넓은 의미의 분리, 즉 뭐 가슴, 어깨, 광배, 뭐 이두, 삼두 이런 분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분리죠. 거기에 좀 세세하게 뭐 그 이두면 뭐 장두와 단두, 뭐 삼두면 외측두, 내측두, 뭐 장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분리가 이제 소 개념의 어떤 분리가 이제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세퍼레이션을 얻기 위해서 전에 아마 제가 그 근방추와 건방추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신체가 근섬유 그 하나하나에는 근방추라고 하는 스프링 모양의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을 길게 늘리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끔 근방추가 더 이상 늘어나면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 늘어나지 못하게끔 건방추가 작용을 해서 신전반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반응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냐면 그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면 파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온몸을 뒤로 넘겨서 근육을 최대로 수축인 다음에 힘껏 뿌리거든요. 마치 이제 뭐 야구의 스윙 동작도 마찬가지고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고 뭐 복싱에서 이렇게 타격을 할 때 그냥 손을 이렇게 뻗는 거하고 몸을 뒤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근방추, 건방추를 이용한 하나의 그 파워를 즉 신전반사를 통한 최대 근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깊은 세퍼레이션, 이걸 얻으려면 깊은 근육의 시작 지점, 즉 오리진의
오리진에 있는 그 오리진 깊은 곳에 있는 근육부터 동작을 끌어내야 돼요. 그 끌어내는 어떤 그런 동작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결국은 세퍼레이션이 작은 체구인데도 포즈를 잡으면 큰 체구의 바디빌더와 경쟁을 해도 절대로 손색 없는 그러한 몸 컨디션과 몸 사이즈를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제 유튜브에 보면 그 뭐 이두근 동작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등운동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축 구간은 빠르게 하고 신전 구간을 길게 하면서 통제하고 나중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탕 올라가는 어떤 그런 동작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쭉 내렸다가 여기서 최대한 늘린 다음에 잠시 멈췄다가 팡 미는 어떤 이러한 동작 같은 예가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전반사,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한, 즉 근방추와 건방추를 활용한 이러한 최대 근육을 수축시켜서 순간 파워를 얻는 이러한 그 기술적 테크닉을 좀 이렇게 구사해 보신다면 조금 더 깊은 세퍼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근육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을 때 좋은 어깨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어깨를 만들 때 너무 어깨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관절 상해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어깨를 만들고 싶다면 등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등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어깨를 만드는 방법에 왜 등 운동이 필요로 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궁금증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의 시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그 첫 그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 이렇게 뭐 1,000명 이상의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라이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도 오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열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